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일국의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리는 HJ 글로벌 뉴스입니다. 천력 3월 4일 천재인 참부모님 성원 61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효정 패밀리아 카페 봉헌식을 주관해 주신 참부모님께서는 하늘부모님 성회,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신일본 제4지구 희망전진 예배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에서는 한 주간의 참부모님 동정 소식과 함께 43가정 실세와 시상식이 이루어진 신한국 지도자 특별집회와 세계 YSP 총회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천지인 참부모님 주간 신일본 목회자 특별집회가 신일본 전체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금번 특별집회는 지난 천력 1월 13일부터 시작된 천일국 실세화를 위한 100일 특별기간 중 50일의 반환점을 넘는 57일째인 천력 3월 10일 참어머님을 모신 가운데 거행되며 향후 신일본 천일국 실세화를 위한 지침이 됐습니다. 광야시대의 목회에서 안착시대의 목회로 예배혁신을 통해 조직혁신, 목회혁신, 예배혁신, 교회혁신의 4대 혁신이 하늘부모님 성회에 근간이 되어 식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본질적 천보의 길을 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될 것을 축복해 주신 참어머님. 참어머님께서는 개회식 말씀을 통해 지도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명확한 길을 제시해 주시며 어머니 나라 일본의 사명과 목회자의 책임에 대해 강조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나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참 부모에 의해서 한국과 일본은 아버지의 나라, 어머니의 나라로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타락한 인류 가운데 참 부모에 의해서 일본이 복귀된 해와 옛 나라, 어머니의 나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일본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볼 때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은 섭리를 아는 입장에서 종종 메시아 완성, 천보에 등재될 수 있는 책임을 해야 되겠다 하고 결의했습니다. 오늘날의 일본이 축복가정들은 물론이지만 정치계, 재계 모든 일본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은 역사의 진실을 바로 알고 무조건 한국, 아버지의 나라, 이 한국을 붙드는 길만이 일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임을 시간이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부모가, 독생녀 어머니가 지상에 있을 때에 열매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영생의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참 부모님께서는 신한국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천보 수행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43가정 실세화를 지난 2020년 11월 11일로부터 시작해 100일 특별기간을 주시고 지속적인 직접 주관을 통해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한국 목회자 43가정 실세화를 위한 100일 특별활동 승리의 공로를 치하하고 하늘 앞에 보고 드리는 신통일한국 안착을 위한 지도자 특별 집회를 열어주셨습니다. UPF를 중심한 11개 섭리기관 특별보고와 천주성원 61주년 기념행사 보고에 이어
환영사를 전한 정원주 총재비서실장은 100일 기간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43가정 실세화 활동에 승리한 지도자들의 공로를 치하했고,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비전 2027 승리의 로드맵을 공유해 전체를 부흥케 했습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가 된 특별 시상의 시간. 신한국 목회자 43가정 실세화를 위한 100일 특별활동의 승리, 대륙지구 인증위원회와 세계본부 인증위원회를 통과한 신한국 5개 지구 188명의 목회자에게 표창장과 천보교육 자격증이 수여되었고, 참부모님께서는 각 지구에 천보교육원 현판을 하사해 주심으로 신통일한국 안착을 위한 천보섭리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셨습니다.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 안착의 희망을 밝혀나가고 계신 참부모님께서는 천력 3월 7일 하늘부모님 성회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신일본 제4지구 희망전진 예배를 주관해 주셨습니다. 신일본 4지구 20개 교구와 80개 교회 축복가정과 새 식구를 비롯해 UPF를 중심한 섭리기관 평화대사 3만여 명과 신한국 4지구의 축복가정과 평화대사들이 함께한 장.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 하신 말씀을 새겨 참 부모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2세의 은혜로운 효정 나눔이 이어진 시간. 금메달을 얻었다 後, 私は 마코토노 오카사마니 직접 오메니 가까리 고報告する 기회를 与えられました. 마코토노 오카사마노 深い愛に触れて, この方は本当に人類の 마코토노 하하난다と 직감し, 祝福 2세として, もっと 마코토노 오카사마を 明かし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した. 참 부모님에 대한 절대 신앙으로 불치병을 고친 식구의 일화와 2019년 민당과 총련의 화해와 축복식 입성, 축복가정 54명이 현직 현의원과 시의원에 당선되어 국가복귀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기쁨의 소식 등 참 부모님의 축복으로 부흥을 이룬 현장의 희망을 전한 김만진 신일본 사지구 회장은 전체의 각오와 결의를 모두는 은혜로운 말씀과 기도로 모두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개나리의 꽃만은 고향집과 같은 따뜻한 깊은 정입니다. 앞으로 한국 사주구와 일본 사주구가 역사를 통해 이어온 깊은 정의 마음을 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 신통일 한국 승리의 희망을 품고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결단 각오로 나아가 승리합시다. 한마음 한뜻의 정성으로 올린 사지구의 승리의 실적을 기쁨으로 받으신 참 부모님께서는 더 큰 승리를 축복하시며 인류의 본향이 어디인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지구 김만진 회장과 전체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는 한국의 사지구에 개나리 국화를 주었습니다. 이 개나리에 강인함, 절대,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이 개나리 정신을 오늘 일본 제4지구에서 실감했습니다. 여기에 축복 가정들이 이제는 대담하게 소리를 높여 진실을 말해주기 바랍니다. 인간 중심한 짧은 생애를 놓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두고 하늘 부모님을 모신 영생의 길로 나가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사지구와 한국의 사지구가 기관차의 사명을 다하겠다 했으니 기필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본향의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영생을 위해 살아야 함을 일깨워주신 사랑. 신일본 사지구의 지도자와 축복가정, 청년학생들은 심정문화잔치의 장을 열어 하늘에 대한 효정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신한국 사지구 11개 도시와 25개 군, 신일본 사지구의 400개 시를 대표하는 의미에서 세계평화정상연합과 국회의원연합, 종교인, 학술인, 경제인, 언론인연합이 서명을 완료한 토대 위에 신한국 사지구와 신일본 사지구의 결연 및 결의를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시간. 지구 대표들은 전체의 각오와 결의를 담은 양해각서를 봉정에 올렸고 참 부모님을 모시고 하늘 대한 효정의 심정을 나눈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와 축복가정 식구들은 모두가 얼싸안고 눈물을 흘릴 신통일세계 안착의 날을 그리며 구국구세의 봉화를 높이 들었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성원 61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미래의 세대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오픈된 효정 패밀리아 카페의 봉헌식 및 미래 세대 효정문화 출정식이 천력 3월 4일 참부모님의 주관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참부모님께서 현판을 제막해 주심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효정 사업이 하늘의 축복 속에 출발된 현장. 윤영호 효정문화원장은 2016년부터 천일국 안착의 토대인 문화를 바탕으로 뉴미디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심정문화예술혁명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신 참어머님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에 따른 콘텐츠 기반을 갖추어 출발하는 패밀리아 카페 봉헌식과 미래세대 효정문화 출정의 의미를 공유했습니다. 이어진 효정 공연을 함께하신 참어머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주신 카페 곳곳을 라운딩하시며 미래세대 효정문화 출정의 장도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전국망을 갖추어 나감으로 100만 청년 기반 복귀를 위한 대사회운동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다하게 될 효정 패밀리아 카페. 예비하시고 축복하신 정성이 아름드리 나무로 숲으로 울창이 우거지길 기도합니다.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성원 61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세계 YSP 총회가 3만여 청년학생이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청년의 꿈이라는 부제 아래 희망콘서트로 진행된 1부에서는 청년의 선택, 청년의 초대로 초청된 셀럽들의 무대와 함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셀럽들의 성장기를 듣고 고민을 나누는 쌍방향 랜선 토크가 이루어졌으며 2부에서는 UN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중심으로 한 실천 실행의 성과를 나누는 시너지 인터내셔널 2021 콘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각국 예선과 대륙 본선을 거쳐 최종 선발된 5명의 발표자들은 청년이 함께 만드는 평화세계에 대한 희망을 확산했으며 99일을 달려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므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수천여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한 캄보디아 배우 싸이 씨에게는 YSP 피스 프라이즈가 수여되므로
청년의 무브먼트가 오늘과 내일의 희망임을 증거하는 뜻깊은 장이 됐습니다. 지난 천주성원 기념 특별집회의 장에서 하늘 부모님 성회를 선포해 주신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날과 참 부모의 날, 성혼 기념일을 천력 3월 16일로 묶어주시며 하늘과 인류 앞에 최고의 날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6천년 만에 이루어진 독생자 독생녀 어린 양 잔치로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이 뿌리내려진 이날의 가치를 빛내는 전체가 되길 소원하며 2021 천지인 참부모님 효정 천주 축복 축제와 제54회 하늘 부모님의 날 및 제62회 참부모의 날 경배식, 천원궁 상향식 현장의 감동을 피스링크 생중계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